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인지하시고 인지하시고 우리로 우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냄새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노라. 우리는 우리는 구원 얻은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망하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니 이이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냄새요. 저저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생명에 이르는 이르는 냄새라. 냄새라. 누가 누가 이것을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하리요? 우리는 우리는 수다한 수다한 사람과 사람과 같이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혼잡하게 혼잡하게 하지 하지 않고 않고 곧곧 순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받은 것것 같이 같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와 말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하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향수는 묘한 이끌림을 주죠. 그래서 때로는 물론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나타나 있는 냄새 또 향기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본문을 들어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대의 모습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어요. 이들의 행렬에는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가운데 강력한 향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온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는데 승리를 축제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거부감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렬의 한가운데 강력한 향을 피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거부감이 없도록 행렬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약간 미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따라온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믿었는데 이 향을 통해서 그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서 그 향을 피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렬에는 승리를 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뭔가 생명을 얻는다. 희망과 어떤 소망을 얻기보다는 아, 내가 이제 이 행렬이 끝나는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사망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포로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달콤한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과 그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향기를 성도의 삶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을 말하고 또이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14절과 15절, 17절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디모데 아,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처에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시에 거기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그런 결실을 맺는 신자들도 만날 수 있었지만 곳곳마다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사업에 직접적인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고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누가 승리를 주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저걸 지켜나가냐 하는 비아냥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사나 하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버둥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증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향이 있어가지고 이 냄새가 좋다, 이 향수를 써야겠다라고 자기에게 막 뿌리고 다녔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코를 막게 하는 악취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악취와 같이 여기는 이유는 단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나는 그 욕망으로부터 나는 악취, 정욕으로부터 나는 악취, 또 탐심으로부터 나는 그 악취가 향기로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정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기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한테 복음을 강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그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땅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